배경 처리들 할때 이런 식으로 빛 받고 해서 이제 자체로 어두워지는 요 자리까지 이렇게. 여기 이런 데까지 배경을 같이 처리를 해도 이런 식으로 같이 은은하게 농담 조절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이제 배경이 인간이 됐다. 좀 더 색깔, 컬러가 돋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빛받고 자체를 안 받는 이런 데를 이제 잡아줘야지 이제 이렇게 이런 데도 그렇고 잡아주는 역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줘야지 깊이 있는 그 공간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데도 뭐 이렇게 약간 그랬을 때 이제 빛 받는 느낌이 더 자연스럽게. 연결도 되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밝고. 이게 물 조절과 이렇게 좀 톤 조절, 농담 조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가볍게 이제 연출이 된다는 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서로 또 주고받는 영향도 있고 그런 데도 이렇게 여기도 붉은색 들어가기도 하고 이쪽에는 연두색이 또 비춰질 수도 있고 좀 멀리 또 원정 나가서 붉은기가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약간 또 옆에 또 얘네들이 있으니까 반사해도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초 도형들에 대한 양감 처리라든가 밀도 그런 게 이제 웬만큼 이제 이루어져야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원기 등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캔유라든가 뭐 그리고 또 이런 이 벽 직립면체라든가 정립면체 같은 경우는 벽돌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사과라든가 뭐 배, 뭐 과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또 나중에 표현을 한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면 정리를 시켜준다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사용하시는 붓이랑 물감은 기초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기초라든가 이렇게 좀 입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붓이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요 300RS 그리고 요 또 여기 있는 또 700RS 요거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전문적인 거를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300RS를 이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입시라든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또 700RS 스페셜 요 정도 보시면은 충분히 그림 그릴 때 이제 전혀 지장 없이 뭐 농담이면 농담 뭐 묘사면 묘사 뭐 다 괜찮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붓을 고르실 때 제일 중점 둬야 될 게 끝이 얼마나 아주 뾰족하게 모아지느냐 이렇게 끝에 끝 모양이 얼마만큼 이제 동그라면서 이렇게 다 모아지는 이게 물을 쫙 해서 물감을 쫙 만졌을 때 딱 만졌을 때 이렇게 요거 잘 보시면 이제 요 붓이 좋은 붓들은 이렇게 끝이 이렇게 좀 커도 아주 그 라인을 아주 가볍게 그릴 수 있게끔 되고 또 좀 두껍게 그릴 수도 있고 또 더 두껍게 그릴 수도 있는 아주 작은 라인에서부터 두꺼운 것까지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이런 이게 700R, 700R S인데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넓은 면과 아주 작은 면, 얇은 면까지 이렇게 이게 끝이 아주 잘 모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붓들이 끝이 그냥 막 갈라진다든가 뭔가 좀 휘어진다든가 뭐 그러면 이제 그 붓은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좀 싸구려 붓이거나 이것도 잘 보시면 이제 요게 300R짜리인데 300RS 이게 제일 큰 붓이에요. 16호 제일 큰 붓인데도 이제 이렇게 라인성을 이렇게 긁을 수가 있고 약간 두꺼운 거, 좀 더 두꺼운 거, 아주 두꺼운 것까지 이제 이렇게 표출할 수가 있는 그런 그리고 물 먹음도 또 좋은 게 또 있고 그래서 물을 이제 뭐 넓은 면을 할 때 유리하죠. 물 먹음이 좋은 붓 같은 게 근데 뭐 어떤 백붓도 있고 뭐 어떤 다양한 붓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니까 물론 이제 한 붓으로 이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요 붓만의 또 장점일 수가 있고요. 뭐 그리고 뭐 어떤 백붓으로 뭐 이렇게 넓은 면을 할 때는 이제 백붓으로 이제 또 연출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큰 면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큰 면에 대한 터치로 이제 뭐 이렇게 큰 면 요걸 이제 밝은 면으로 해야 한다면 이제 중간 면 이렇게 큰 면을 이제 이렇게 얹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뭐 어두운 면을 좀 만들어본다면 또 어두운 면의 어떤 느낌을 또 연출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어두운 자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중목 자리 이제 그 와트 만지인데 좀 더 좀 블랙을 또 만들어서 쓴다면 또 블랙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랙면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까지 이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에 색감까지 들어가 준다고 하면 되고 이런 게 이제 그 기본적인 이런 평붓의 역할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건물들을 좀 할 때 이런 거로 좀 하긴 해요. 건물 표현을 한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 톤으로 해야 되는데 네. 건물이 저 뒤에도 이렇게 있다. 뒤에 있는 건물이 이제 이렇게 높이도 있고 요래 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중간 정도의 어떤 면으로도 중간 면으로 이런데 이제 중간 면을 이렇게 발라줘도 되고 여기도 이제 저 멀어지는 자리니까 조금 탁한 색깔로 그래서 약간 그거 같아요 이유한 작가님 그림 같아 단색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색 변화를 이제 농도로 이렇게 좀 맞춰주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평붓 아까 뭐 이렇게 사선붓 말고 이제 이 평붓으로 또 만약 요게 이제 빌딩이다 그러면은 그 빌딩에 이제 그 모양을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붓의 넓은 붓과 또 평붓의 활용도가 이제 이렇다는 거죠. 물맛이 물맛과 그 자연스러운 그 느낌들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쪽도 뭐 이쪽은 뭐 이렇게 가볍게 이제 그냥 네, 그, 투명한 느낌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 물 맛이 충분히 느껴졌을 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약간 투명도가 있다. 물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이제 큰 붓으로 이제 그런 어떤 배경 분위기라든가 이렇게 어떤 터치를 어떻게 이제 놓았을 때 그 느낌들이 투명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지도 이제 생각할 그런 이게 좀 이렇게 이런 걸로 백붓으로 좀 이렇게 어떤 마트의 이런 느낌과 또 흐르는 흘렸을 때 어떤 흐르는 느낌이라든가 이 물동이 물동 느낌으로서 이렇게 연출을 했을 때 요 블랙을 또 살짝 얹었을 때 또 약간 청기를 이제 살짝 놓았을 때 요런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어떤 요런 기법들을 생각해서 이제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번지기에서 또 뭐 이 컬러에 대한 원색을 놓았을 때 또 레드 브라운이 들어갔을 때 뭔가 어떤 녹슬은 듯한 표현은 또 어느 정도 느낌이 더 자연스럽게 이제 그 맛이 날까? 원액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 들었고 그런 어떤 미세한 어떤 컬러들에 대한 물동이 있을 때 어떤 이 색깔이 들어갔을 때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느낌들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직도 이런 것들은 또 좀 물기가 계속 머금고 있어 갖고 어느 정도 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우연의 효과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요런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또 이제 물론 또 약간 삼천포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하여간 그런 거 이게 어떤 이 붓들로 인해서 표현되어지는 어떤 그 느낌들 감정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넓은 면에서 이런 붓들의 어떤 활용도 그런 거를 가지고 한번 써보면 뭐 시간도 이제 이만큼 다 돼 있어 갖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데다가 또 살짝 한번 또 여기 아직 덜 마른 부분에다가 아마 싹 놓았을 때 이런 기분은 어떻게 나올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도형 관련 또 이렇게 면 터치, 그러니까 이제 이 평붓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그 어떤 도형들에 대한 기본적인 양감과 칼라별로 이제 어떤 색감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도.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한번 이번 시간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재료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AMB 그 고체 물감 요게 이제 이렇게 나름의 어떤 발색과 느낌이 아주 좋아갖고 표현하기가 아주 편한 편리한 다양한 색감이라든가 이렇게 배열별로 잘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화이트에서부터 뭐 이렇게 노란 계열, 붉은 계열, 청 계열, 녹 계열, 갈 계열, 그리고 이제 검정. 이렇게 이제 배열이 잘 돼 있어서 그리기가 편하게끔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넓은 면을 할 때는 이 밑에 바닥으로 하다가 또 좀 주워붙고 한다면 이렇게 또 다른 또 이렇게 잘 준비된 이런 걸로 좀 작은 면들을 해도 되고.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700알. 700알에, 700RS.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거고, 또 요 300RS는 이제 약간, 이게 고급진 물, 자연모와 인조모가 잘 엮여 있어갖고, 이제 물 먹음이 좋은 그런 붓으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요런 백붓들. 거칠은 느낌이 들려면 이제 물을 좀 빼갖고 하는 요 백붓이 이제 AMB 700짜리 붓이 40포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선붓과 평붓. 요게 백, 좀 요 정도 그림 할 때는 이제 백칠을 용으로 아주, 큰 면. 사선붓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끝이 뾰족해서 큰 면을 작은 밀도까지도 낼 수가 있고. 평붓은 이제 좀 옆으로 하지만은 사선붓보다는 조금 날렵하진 않죠. 그거의 어떤 장단점들을 활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붓들이 좀 평붓짜리도 그렇고, 그리고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같이 있다는 거가 이제 요 붓들의 장점인 거죠. 사선붓도 이렇게 좀 조그만 붓까지. 그래서 밀도 있는 거 그린다든가 뭐 이렇게 창틀을 그릴 때, 뭐, 평붓과 요 사선붓으로 이제 딱 그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예. 오늘은 이제 기초 과정 그 두 번째까지 수업이랄까 먼저 그걸 했지만 이렇게 요렇게 이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기법과 이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